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샵을 갑니다. 머리가 엉망이죠? 처음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이렇게 이제 영재형 팬미팅을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샵을 먼저 줄여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영재형을 만나러 파주까지 갈 거예요. 못 찢어서요? 매니저님이 기다리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요. 오늘 저희 매니저님입니다. 이제 아직 듣고 계신 거예요? 네, 이제 브이로그 나갈 때 여기 이름 띠디디 띠져서 정보 나갈 거예요. 아, 진짜. 이거 또 카메라를 선물 받았으니. 이거 초점 어떻게 됐어? 초점이 안 맞아. 초점이 왜 안 맞지? 오늘 영재형의 팬미팅을 위해서 영재형 팬미팅 가기로 했어요. 가서 저는 뭘 할 거냐면 영재형 뭘 해야 되지? 영재형 포레버 러브를 제가 그 무대 위에서 있다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파주까지 가는 그런 팔 아프다 이거. 걸어놓을 때 없나? 식사하셨나요? 아니요, 안 먹었습니다. 식사 아직 식사를 안 한 매니저님. 네. 거의 인간극장 느낌인데. 일단 샵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제 카메라는 왜 어쩌는 건지 아셨죠? 아, 이거는 제가 또 선물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브이로그를 해서 메이크업 쓰입니다. 브이로그에 제일 나오네요. 또 초점이 안 맞아. 초점을 어떻게 한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이크업 부원장님. 잘 나와요? 초점이 안 맞아요. 아, 그럼요. 왜 안 맞지? 나 너무 눈부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카메라가 부끄럽네요. 이번에 선물 받았거든요. 아, 진짜? 그래서 좋았지. 여기 노즐색이 작아져. 높은 코를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높은 코를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낮은 코를 높게 하는 게 아니고 높은 코를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높은 코를 더. 우리 수술한 보이게. 코가 아니니까. 나는 자연산이니까. 나도 자연산이. 저는 성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의심한 적도 없어요. 역시. 되게 예쁘게 나와. 아, 너.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허리가는지. 이제 손대서 아, 손대서 그냥. 아, 갈까요? 가봅시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매니저님이 커피까지 챙겨주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에 붓기 뺏어 올게요. 네. 자, 이제. 이거. 마이. 아. 아. 이제 저는 모시기 뭐야 영재형 팬미팅을 구경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헤어메이크업을 받았어요. 어떤가요? 사실 부었어요. 영재형이 주인공이니까 내가 너무 잘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하고 나왔습니다. 이상한 소리였어요. 자, 그러면은 출발. 얼마나 걸리나요? 1시간 정도면 도착합니다. 1시간 정도요? 네. 오래 걸리는군요. 아, 초점 이걸로 잡는 거구나.
교실은 아직 저쪽에 계시고 이쪽 대기실에서 뭐 영지 형 어디 있죠? 아유, 나 브이로그 찍고 있었어요. 오늘 인사를 카메라 들이대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문종 브이로그. 문종업의 브이. 양아치. 여러분들 아이돌 만나러. 아, 얼굴이 부었어. 왜 이렇게 부었냐? 그쵸. 아, 어제 짬뽕 먹고 잤어. 일부 아까 한 거예요, 낮에? 아, 빡세다. 고마워.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아, 네, 가만히 있으세요. 축하해. 네. 문종업의 브이로그.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